오케이, 배준호. 뭘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리고 계속 안 해오고 있어. 응?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She wanted to buy kids hair for me. I should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 pin. 오케이, 그래서 cute hairpi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구입하는 것을. 오케이, 베티는 뭐 사고 싶어 했었니? What did Betty want to bu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Betty want to buy? What did Betty want to buy? 라고 물어봤더니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 pi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얘만 뜻을 물어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 구입하는 그냥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해서 아 잠깐만 하는 것 하기 위한 해서 오 지원이 수기 시험 다 맞았어. 요새 계속해서 다 맞추고 있네. 좀 이따가 채점하고 1대1.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는 이게 어울리죠. 네.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Betty wanted it. 그걸 원했어. 그거 뭐? 귀여운 헤어핀 하는 거. 오케이, 그럼. So she want in a to a free market.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In the free market. 아, in the 이렇게? 그러면 go in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요. 그러면 in a free market이겠어? to a free market이겠어? 이건 프리마켓. 아, 그래요? 아니요, 투 프리마켓. to하고 in하고 뭐가 달라? in은 가만히 있는 거. in의 뜻이 뭐길래? 안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 뜻이고, to는? 투는 우로. 뭐뭐에게로. 그럼 뭐가 어울려 여기? 투어. 에또. At a flea market? At a flea market.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에서. In a flea market도 벼룩시장 안에서 이 뜻이고요. 그러면 투어. 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투 네가 지금 더 보면은 문자 인지가 잘안 되고 있어. 문자 인지가. 투 더요. 어? 투 더. 오케이, 벼룩시장 여기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벼룩시장 처음 나온 거야? 아까 나왔던 거야? 아까 안 나왔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 벼룩시장. 그치? 예. 그럼 얼까 덜까? 얼이요? 어일까 더일까? 더요. 아 그래요? 아니 어요. 더북 한번 뜻이야? 그 책. 어북은? 책 하나. 처음 얘기할 때는 I have 더북일까? I have a 북일까? I have a book. 이겠지? 네. 그 책에 대해서 다시 계속 얘기하고 싶을 때는 더북 i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럼 여기는 이 표현 그녀가 벼룩시장에서 갔다라는 거 얼까 덜까 아무 상관 없고 얘. 이요. 원트라며 아까 She want to a flea market in a flea market 뭐였을까?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거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뭐 쓸까? 그녀, 아니,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을 구입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뜻이죠? 오케이, 그럼 얘 지우고. Because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오케이, 그러면 이거 Because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she went to a flea market. 지금 표시한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어? What? What? 그랬더니 베티가 귀여운 헤어핀을 왜? 그럼 이래다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왜 그녀가 갔니? 벼룩시장으로. 이래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했더니 Because she went to buy cute hairpin.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자 지금 네가 읽게 한 거 내가 그대로 해볼게. Because Betty went to buy cute hairpins. She went to a flea market. 이렇게 읽었어. 어? Because Betty went to buy cute hairpins, she wants to go to a flea market. 이렇게 읽었다고. 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 Because Betty wanted to a cute hairpin, she went to a flea market. 오케이, 지금 너 계속해서 글자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그냥 went인지 wanted인지 want인지 want인지 구분 좀 하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그 소리 구분도 안 되니까 쓰기서부터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다 섞여 있어 지금 네 머릿속에 WANT하고 WENT하고 오케이. 빠른 시간에 고쳐야 되는데 조만간 6학년인데 뭐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 She likes to go to a flea market. The flea market. 여기서는 상관없겠습니다.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투어 플리 마켓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투어 플리 마켓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난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야? 투어 플리 마켓 벼룩시장. 안만 길어봤자 it 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they 이런 게 된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이잖아. 벼룩시장. 무엇? 무엇을 좋아하니 벼룩시장을 좋아한다. 내가 아까 물어본 건 투어 플리 마켓 물어봤어.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어디로 가는 것을 그녀가 좋아하니? 그렇게 할래? 오케이, 그녀는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 영어 표현? Where does she like to g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 to go to a flea market. She like to go to a flea market. 이렇게 했어.
lik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e free market is very cheap. 아니 마켓 프리즈 마켓은 뭐 상관없어. Very cheap. 오케이. 그러면 Everything in the market. 아이고 Everything in the 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내 뜻이 뭔데? 아 무엇?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인데? 네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야? 아닌데요. 자 이거 설명 다시 또 할게. 이렇게 쉬다 보니까 다 까먹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어떨 때 쓴다 했지? 이거 어떨 때 쓰죠? 응? Everything in the flea market의 뜻이 뭐예요?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너 이거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그래 뭐라 그랬는데 내가 선생님이 우리말하고 영어랑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이 달라. 그래서 이런 표시를 내가 끊어읽기 표시, 끊어읽기 표시 선생님이 뭐 이런 게 끊어읽기 표시 기본인데 가끔씩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 네. 어떨 때 이런 표시를 쓴다 했죠? 어떤 시가 길어질 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그러니까, 헤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So special event and festival never special event and festival never stop there. 오케이. 클릭 고쳐 주세요. Festival 치. 또. 네버 스탑. 네버 스탑스. 이렇게. 에. 네버 스탑스. 뭐 이렇게 고쳐주는 이유는? 행사 드린가 그래서 그래서 말을 읽어봐. 행사 드리니까 그래. 행사 드리니까 그래서 뭐 야 너 뒤에 지금 할 사람 쫙 밀렸어. 자, 너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할 거고요. 네. 이거를 왜 이럽니까? 이해가 안 되네. 어? 누가 특별한 행사와 축제들이 다? 됐대. 누가 다? 똑같이 묶어주네.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부분이에요? 선생님 맨날 여기에 어떻게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냐?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냐?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야. 그래서 뭐 그 다음 뭐 얘가 뭐 어쨌다고 얘기해. 이거 안 만기라봤자 뭐야 이거. 베이브 스탑의 뜻은 멈추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인데 두야 더즈야? 더즈. 아 더즈구나. 아, 그러면 데이 그들이 간다 하고 싶으면 데이 고즈 이렇게 하나봐? 아니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네버 스탑스는 뭔 네버 스탑스야. 네버 스탑스는 네버 스탑이지. 데이 네버 스탑이지. It never stops고 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가 so야? 어? 그리고가 쏩니까? 아니. 충격의 극복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PC방 가고 싶다?
할 거 하고 가. 권리가 없다? 할 거 하고 권리 찾아. 내년에 뭐 그래 권리만 있으면 의무는 없냐? 어? 너 내년에 중학생 되는 건 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네가 뭘 해도 영어 시험은 친다는 건 알겠지. 니나 니 똘똘하잖아. 세상 돌아가는 물정 잘 알잖아. 어? 무슨 취업 시험을 쳐봐라. 다 영어 시험은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뭘 물어볼 거냐면 대열가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태연은 네가 생각할 땐 뭐 대신 왔다? 벼룩시장.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는 대어를 지워버리고 싶다. 그럼 대신 뭘 쓰면 되죠? Fair market. 오케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러면 당연히 앞재빗이 붙이고 여기다 뭘 써야 되지 않나요? True. 어? 또 true입니까?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어? 너 지금 in의 느낌하고 to의 느낌 아직도 모르고 있어. True. 인. 어? To. 인. To라고 이게 to. To.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 있고, 뭐, 애시기도 하고. 보통은 그냥, 아, 이거를, 어떤 느낌일 때 to를 쓴다, 어떤 느낌일 때 in을 쓴다라는 걸, 그냥, 뭐, 설명을 안 해줘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넌 설명이 필요하니까 내가 설명해주고 있어, 지금.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멈췄는데, 여기 보면 게다가, go도 아니고, go의 반대말이 왔어. 이런 느낌인데 스탑을 쓰겠어? 어? 아니요. 이런 느낌인데 어떤 장소 안에서 야 어떤 장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어 어떤 공간 어 여기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공간이야 플리 마켓을 하고 있는 공간이야 어? 그 다음에 when she arrived지 접속사 얘기할 거고 she arrived의 뜻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재빗이 붙여서 at the market이겠지.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과거 얘기니까 arrive 속에 did 들어간 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 live music event라는 표현 나오고 live를 live라고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설명했던 거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was taking pl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was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arrived를 써서 도착했던 것이 과거임을 얘기했고 라이브 뮤직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과거였기 때문에 was taking place 씁니다. 그리고 taking place는 take place로부터 왔고 taking place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물어보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니까 이래가 듣고 싶어야 하는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이라는 묻고 답하기 해볼 수 있겠고요.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니? 이런 질문이겠죠. 괴력시장에 도착했을 시장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이런 거죠.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플리 마켓? 이라는 거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she enjoyed 안녕히 가세요 shopping이겠죠 쇼핑의 두 가지 뜻 물어보겠죠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이겠죠 in the flea market 해야 되고 to the flea market은 절대로 될 리가 없을 거예요 at 아니면 to 쓰면 됩니다 이런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이라는 표현이죠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그리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구요? 얘는 무엇이구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를 썼네요. 맞나요? 네. 오케이. 뭐 이대로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enjoy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이 될 거고 Where did she enjoy shopping이 될 거고요 When did she enjoy shopping at the flea market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and boat인데요. and하고 boat 사이에 she가 생략됐다는 얘기를 하겠죠. and가 접속사니까 접속사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말도 그녀가 란 말 누가 다를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연결했다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found니까 여기도 by 속에 did를 집어넣은 boat가 and boat them 그리고 them은 뭐를 안만기로 봤자 했냐 이거 하나가 여럿이다 여럿이니까 이거 절대로 이식에서는 이 자리에 이시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앞제비씨 for 쓴다라는 거 몇 달러야? for only one dollar only for one dollar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집에서 하나도 안 합니까? 어? 아 하나도는 아닌가? 내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럼 하세요. 바쁘십니까? 에? 바빠요? 아니요. 안 바쁜데? 하기 싫어서? 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 마! 안 구원할게. 응?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있어. 응? 나랑 열심히 하면 중학교 때 영어 시험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대신 뭐 다 귀찮다. 지금 당장 안 하고 싶다. 안 해도 돼. 누가 뭐 내 뭐 억지로 영어 시키냐? 응? 억지로 영어 시키냐? 아니요. 응? 지금 너 근데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 또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너 계속해서 내가 아까 지적했던 거 이거 비슷해 보이고 구부러지는 거 아직도 비디병 있는 거. 이거 엄청 안 고쳐야지. 너 계속 안 고치고 있을 거야? 아니요. 어? 뭐 좀 합시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채빈이 먼저 와. 네. 안 되겠다. 채빈아. 시험지만 테스트할게. 확인할게. 어제 틀렸던 건 채빈이 뭐? 처음으로. 그렇죠. 버스케타 오늘 잘 썼고. 라이브러리, 플레이그라운드. 어.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바이스쿠터의 뜻은? 여섯, 아, 스쿠터를 타다야? 그건 무슨 시야? 아, 바이스쿠터가? 에헤이. 바이카, 바이 바이시클, 바이 버스, 바이 스쿠터, 바이 트럭, 바이 택시, 온 푸드. 이게 나오죠. 내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 거니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은 와, 전부 다 여섯 거 전부 다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나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